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속 시원하게 뻥 뚫어드리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했습니다. 이 장박사께서 이 참 오프닝 멘트를 해주시니까 네. 이 프로그램의 품격이 팍팍 올라가고 있는데 이럴 때 역시 이성과 감성의 조화, 인간성의 새로운 발견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을 돌보는데 몸까지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네, 역시 또 연예인 이슈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아, 연예인 요즘에 저 아가씨 진짜 인물 보세요. 저 아가씨 아,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 읽어보는 게 중요하네. 인물을 일단 우리가 보고 네. 관상 은 아니지만 딱 보고 저 아가씨가 상당히 지금 심술 굳으면서 자기 자신은 왜 나를 몰라줘 하는 그 눈초리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표정 자체가 뭔가 불만족, 불만. 아, 저 불만족이라는 자기 자신에 네.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 딱 보면 알 수 있지 않아? 라는 이 마음인 거죠. 세상과 불화하는 듯한 느낌. 저런 아니면... 유형의 네. 사람들이 저희가 심리 프로파일로 M자형이다.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같이 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성과 감성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항상 충돌이 일어나는 이 심리 상태로 지내는 분이에요. 그런데 묘한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말이 잘 통하면요 진짜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람인데 말이 안 통하면 지랄 발광하는 아주 황당한 행동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식의 특성인데 한번 어떤 사연을 보내는지 보세요. 안녕하세요. 황심소에서 그동안 연예인의 심리에 대해 잘 분석해 주신 것을 듣고 혹시 AOA 출신 권민아의 심리 분석도 해 주실 수 있을까 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아, 권민아라는 가수인가 보네요. 데뷔한 지 10년 넘었죠. 어, 그래요? 네. 오, 걸그룹 아니었나요? AOA? 오, 네. 10년 동안 그래도 이름을 유지하면서 지낼만 하면 지금 나름대로 자기 내공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갈등이 이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멤버 네. 사이에 심한 경우에도 네. 독립해서 나가가지고 성공한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제 못 이겨서 계속 네. 팀에 남아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권민아 저 친구는 지가 독립해서 나와가지고 지내면 지낼수록 더 잘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상하네. 근데 해보기 전까지는 두렵지 아니에요. 않겠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더라도 나가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지난 4월 26일 인스타에 우울증으로 정신과에 다니면서 간호사와 통화했던 일에 대해 글을 올렸습니다. 잘 다니던 정신과에서 나보다 한참 어린 간호사에게 8개월 전 내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목소리를 들어가며 몇 차례 통화를 했다. 아, 이 친구는 본인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군요. 그렇죠. 아이고, 진짜 그 정신과 의사나 간호사들도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정신과에 와가지고 자기 아픔이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기대할 텐데 의사 입장에서도 연예인이 오는 거는 좋긴 한데 줄 수 있는 거는 사실 약밖에 없고 그리고 이 친구의 마음은 심리는 되게 복잡해요. 그 웬만한 정신과 의사가 그걸 읽어주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간호사한테 어떻게 보면 성질 간호사를 거의 본인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할 가능성 되게 많을 텐데 그 간호사가 얼마나 열받았으면 환자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겠어요. 간호사가 바로 환자에게 화를 내고 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다니는데 완전히 찍혔다는 거죠.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특히 어린 간호사, 한참 어린 간호사라고 하면 이 친구가 30대면 적어도 20대인 간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20대 간호사 입장에서는 연예인이 온다니까 진짜 공주마마, 여왕마마 온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얼마나 호의적으로 됐을까요? 그런데 그게 뭔가가 안 됐던 겪어보니까 자기가 그렇죠. 생각했던 그렇죠. 기대 수준과 그렇죠. 다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스케줄 때문에 시간 변경으로 미리 연락드린 건데 듣다 못해 가장 힘든 시기였고 펑펑 울면서 간호사분께 왜 그러시냐고 저한테 그러고 끊고 얼마 안 지나 공황 발작이 오고 그땐 자해가 아닌 또 내 몸에 마구 상처를 냈지. 그 이후로 그 병원 가지 못하고 8개월 만에
다시 연락을 했다. 야, 그때는 이분 이 N자인데 로맨 매뉴얼 성향 완전히 폭발하듯이 하고 거의 발작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아마 그 정신과 간호사는 저 여자 폐쇄병동에 그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안 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그 어린 간호사가 전화를 받았네. 오늘 세 번째 통화 때 결국 나는 이제 일곱 번 참았으면 더 이상 참고 사는 거 안 하고 싶다. 내가 만만해 보이는 건지 내 성격 테스트를 하는 건지 본인은 지금 엄청 참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이 성격이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본인은 진짜 젖먹던 힘까지 다 내가지고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간호사 입장에서도 똑같이 내가 저 XX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병원을 그만두고 마라 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전화를 받았을 텐데 야 진짜 비극적인 상황이 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나 오해? 정신과에서 그것도 간호사가 우울증이 심각한 환자에게 그렇게 대한다고요? 갑질을 왜 하시는 건지. 그러게요, 그러게요. 치료를 받고 싶어 간 거지 당신 화풀이 대상으로 간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한 말들에 나중에는 드디어 새겨 들으셨는지 본인 발로 나가신다고 하시더군요. 지랄하고 나니까 이 간호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와가지고 네가 왜 갑질하고 내한테 화를 내냐고 그러면 간호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간호사가 환자한테 어떻게 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간호사 입장에서는 저쪽에서 갑질을 했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원장은 어떡하겠어요. 야, 네가 이 처음에는 다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런 일이 없어요. 이러는데 이제 수습 불가한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사표 써라. 네가 이 병원에 없어야지 저 환자가 오신단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놀랍게도 이 M자형이 가지고 네.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 자기 부정. 그것도 자기 자신을 미미한 존재, 시시한 존재로 만들면서 자학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네. 자기가 자기를 마치 부정하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회적인 심리적인 학대하는 걸 안 받아주면 신체적으로 카트칼로 뭐 손목을 긋는다든지 하는 신체적인 자해 행동을 또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증거를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놓고 더 배우고 더 환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진 다음에 어떻게 저 괜히 병원에 그리고 환자에게도 피해도 상처도 주지 마세요. 이런 식의 상황이에요. 이거는 간호사를 계속 원망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간호사를 생각해주는 척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연예인이고 사회적으로 좀 알려졌으니까 이런 이야기하는데 많은 M자형의 집에서 히키꼬무리처럼 있거나 아니면 뭐 취직활동을 하고 있으면 제가 어디를 지원해도 저 같은 사람은 뽑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요즘에 어떻게 지내니? 게임하다가요, 유튜브하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그렇게 지내요. 저는 의지가 약해요. 저는 또 해봤자 안 될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면 정신과 의사들은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네. 이분들에게서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심리적 스트레스. 이게 네. 엄청 심한데 이 심리적 스트레스는 누구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찌질한 나를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자기가 자기한테 끊임없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패턴을 아주 잘 보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간호사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후 금민아의 인스타에 악성 댓글들이 계속 달리자 방바닥이 피투성이 될 정도로 자해한 사진과 함께 이런 내용이 올랐다는 거잖아. 왜 더럽나? 또 비위상하나? 너그 한마디 한마디에 나는 이렇게 푼다. 이어서 동정심 얻으려고 하는 짓거리라고 했지. 동정심이라도 줘봐. 정신병원 가보라고 10년을 넘게 다녔다. 내가 왜 미쳤는데? 너네가 나로 살아보길 했나? 뭘 안다고 맨날 집 밟고 찢는데 열심히 살았고 바보같이 살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 게시물들은 삭제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이 친구가 10년이나 정신과를 다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끊임없이 자책하고 자해하는 그리고 보통 잘 나갈 때는 그게 그래도 조금 수면 아래를 갈았는데
조금 이제 본인이 힘들거나 잘안 풀린다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자해하는 게 물리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극대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래서 악순환이네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눈물이 나고 서러워요. 우리 집 강아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아토피도 심해졌어요. 때로는 폭발할 것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보통 이제 연예인이니까 저렇게 또이 친구는 사실 상당히 강하고 아까 봐요. 콧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눈, 입술 상당히 강한데 그리고 진짜 이 친구는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놀라울 만큼 자기가 열정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쏟고 에너지도 많이 있는데 그게 쏟고 나서 완전히 또 널브러지면서 네. 완전히 방전된 것 같은 그런 행동들도 엄청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연예인은 끼가 있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그 끼라는 그렇죠. 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집중력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N자형 같은 경우에는 그 끼가 상당히 남들보다 남다른 특성도 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재능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으로 그때그때 순간마다 이게 표현되는가를 조금만 잘 안다면 네. 마치 파워 좋은 스포츠카 왕 하고 날아가는데 이 1초에 100km 네. 올라갔다가 시속 300, 400으로 거의 비행기처럼 달려가도 네.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정도 능력까지 발휘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권민아가 이렇게 자연사진을 올린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권민아는 2012년 여자 아이돌 그룹 AOA로 데뷔하였고, 2019년 5월 탈퇴 후 배우로 전향했습니다. 지난해 여름에는 AOA 활동 시절 리더 신지민에게 10여 년간 괴롭힘을 당했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죠. 네. 당시 밝혔던 내용에 따르면 권미라가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건은 그의 아버지가 암투병으로 힘든 시절 울지도 못하게 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런 친구들은 자기 감정이나 생각을 그때그때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그것이 조금 지랄 같고 이상하더라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참 필요한데, 야! 아버지 그암 걸린 거야 요즘에 도그나 카우나 다암 걸려 그리고 약이 좋았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그 운다고 핀잔 주면 본인은 아버지는 벌써 12번도 죽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대기실에서 한번 우니까 어떤 언니가 너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진다. 울지 마라 하고 대기실 옷장으로 끌고 갔다라며 같은 차 타는 바람에 나중에는 신경안정제랑 수면제 먹고 그냥 나를 재워버렸어. 스케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내가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며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고 야, 했어요. 그 멤버들도 진짜 무시무시하네, 잔인하네. 권민아는 지민을 향해 사과 좀 해주라. 나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좀 풀자라며 솔직히 AOA 탈퇴 정말 하기 싫었는데 날 싫어하는 사람 하나 때문에 10년을 괴롭힘 당하고 참다가 솔직히 끝에는 나도 눈 돌아가서 욕한 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였으니 결국 AOA도 포기했다며 그 언니 때문에 내가 자살 시도도 했었다며 손목을 그었던 자리가 남아있는 흉터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는 진짜 자기가 겪는 그 심리적인 고통과 아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본인의 불만 또는 이 갈등, 이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만 하면 이 문제를 참 현명하게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단체 생활하는 게 자기한테는 탈퇴하는 건 싫었지만은 그 생활 자체는 자기한테는 지옥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솔로 활동을 빨리 하라고 그러신 거구나. 그럼요. 본인이 지옥과 같은데 그래도 내가 혼자 나가면 두려워요. 누가 나를 불러주겠어? 아니에요. 진짜 나갔으면 훨씬 누구예요? 뭐 효리 같은 네. 효리보다 더잘 나갈 수 있었던 친구인데 진짜 안타깝네요. 그 솔로로 독립하는 것이 오히려 막혀있는 물꼬를 터서 그 물이 이제 논으로 밭으로 쫙 흘러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거라는 아, 말씀이시네요. 그참 장박사는 거의 농경시대에 비유를 하는데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IT시대에 비유를 한다면 네. 이거는 그냥 자신을 힘들게 하고 무시하는 관계에서도 끌려가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를 본인이 참고 견딘다는 거야. 그런데 그 상황이 있으면 있을수록 조용히는 있지만 점점 위축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때는 그 단체성 속에서 마치 물속의 기름처럼 자기가 항상 혼자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죠. 빨리 나갔어야 된다. 그렇죠. 정신과 간호사와의 통화와 관련한 게시물 논란 이후 얼마 뒤인 5월 1일 권민아는 지민을 언급하며 또다시 장문의 게시물을 업로드했는데요. 일부만 옮겨봤습니다. 도가 지나친 거 안다. 적당히 해라. 진절머리 난다. 미친년이다. 갑자기 신지민이 이제 불쌍해 보인다 하는 등 오히려 내가 이러면 이럴수록 나에게 안 좋은 시선과 안 좋은 말들이 더더욱 심해질 거라고 잘 알고 있다. 근데 난 원래는 밝고 잘 웃는 사람이었고 미치지 않았다. 사실 지금도 검사 결과는 우울증 수치만 엄청 높을 뿐 조울증, 조현병, 정신분열 이런 건 없다. 그렇죠. 참, 근데 이 친구는 이 본인은 난 미치지 않았다, 난 정신병자 아니다 그러는데 정신병원에 정신병 환자가 아닌데 왜 정신병원을 10년을 다닐까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웠던 거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인간관계, 사회관계에 있어서 본인은 잘한다고 하면 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 친구로 미친 X로 보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친구의 삶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17살부터 27살 때까지 이유도 모른 채 매일같이 상처받는 행동과 말들, 표정들 신지민한테 받으면서 성인이 되고 20대 초중반이 될 때까지 참고 노력하면 그리고 꼬투리 잡힐 일 없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언젠가 언니도 날 좋아해 주지 않을까 싶었다. 완전한 착각이죠. 이건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하면서 언젠가 그 언니가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돌봐줄 거야 하는데 신지민이라는 그 친구도 진짜 돌아버렸겠네요.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단체에서 기대했던 것과 방향이 어긋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거는 단체나 또 신지민이라는 친구 입장에서 보면 끝까지 자기한테 뭐 개기거나 또는 자기가 기대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하니까 너는 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냐? 안드로메다에서 왔냐? 이런 생각, 그리고 이상해! 라는 마음을 거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간격이 점점 벌어진 거네요. 그렇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왜 억지로 약 먹어가면서 참고 또 참았는지 내가 너무 바보스러웠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26살이 되던 때 점점 한계가 오고 자살 시도가 계약 만료 전부터 수면제 몇 배가를 모아서 두 번 시도했다가 정신만 며칠 나갔지. 잘만 살더라. 아이고. 극단적 선택 혹은 자해 3일에 한 번씩은 한다. 그냥 억울한데 볼 때는 없어서 그리고 모든 의욕이 사라진 지 오래되고 뭐만 하면 눈물 나니까 이런 나를 매일 느끼고 있자니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사실 두려움이 사라졌다. 근데 정말 한 번만 그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든 풀든 싸우든 사과를 받든 제대로 단둘이서 만나보고 싶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한은 그건 마치 뭔가 구원의 동아줄 또는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내가 돈을 벌기만 하면 내가 구세주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놈의 원수를 만나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기만 하면 우리가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악수를 하기만 하면 한반도에 평화가 올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만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빨리 마음속에서 치워야 되고 그냥 내 마음속에는 그 사람은 없다 라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자기 어떻게 보면 마음의 치료법인데 그거를 약을 먹어가면서 언젠가 내가 그녀를 만날 그날이 오면 내가 한번 꼭 내가 너를 진정으로 미워했고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내 마음을 풀고 우리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그게 인간으로서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하는 일이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고 화해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좋아하는 꿈도 포기하고 나왔어야 하는 그때의 내 심정과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지금의 심정을 겪지 않고서는 절대 모를 거다. 그렇죠. 자기 자신의 연민에서 또 저기서 자책을 하고 있는군요. 박사님, 권민아는 어떤 마음의 아픔이 있기에 이렇게나 자학이 일상이 되었을까요? 이러다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 박사님께서 민아의 마음을 좀 읽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 권민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읽은 것 같아요. 지금 설명을 쭉 해준 걸로 봐서. 네.
그래서 사실 이 친구가 그냥 상당히 자기 자신을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연예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있는 지금 이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갈등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본인이 처하고 있는 관계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본인이 거기에 제대로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듯이 하면서 그또 무시하는 관계에 끌려가는 거, 그걸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운명으로 받아들여.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자기가 그 단체 활동이든 자기 연애 활동이든 또는 일상생활이든 잘하는 거는 당연하게 여기고 부족한 거를 집중을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부족하지 않게 또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에너지를 쏟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막 웃기려고 하고 분위기 밝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한테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가라앉고 좀 처지면 다 지탄깎고 내가 실수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우리 쇼가 망했어. 뭐가 잘안 됐어. 이러면서 안절부절하고 다니고 자기가 이 모든 거를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딜 가나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을 때 어이 잘했어. 오늘 네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빛났어. 그래야지만 인정받는다고 그런 소리가 없으면 자기가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잘 됐다고 속으론 생각하는데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혼자서 자기 때문에 우리가 곧 망할 것 같고 팀이 해체가 될것 같고 이런 불안에 떠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아니,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드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또 하기도 전에 자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금민아 씨는 자기를 학대하고 자해하는 생활을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진짜 징글징글한 시간을 보냈네요. 너무 안타까워요. 알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부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유난히 이어폰 속 음악이 더 귀에 들어오는 당신. 책볼 때는 다알것 같은데 막상 시험을 보면 답이 눈에 안 들어온 당신. 공부를 하다 보면 특정 이슈에 꽂혀서 오늘의 진도를 다못 나가는 당신. 공부할 거는 많고 의욕은 앞서지만 뜻대로 진도가 안 나가는 당신. 나는 역시 공부 머리가 나쁘다며 자책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이상의 삽질은 이제 그만! 당신에게 맞는 공부법,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법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삽질을 멈추고 위즘센터 홈페이지에서 LSI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나의 목적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려드립니다. 위즘센터의 LSI 공부법 검사.